동두천 지행역은 하루 100번이 넘도록 지하철과 기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소음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한 곳만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방음벽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의 외면으로 설치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소음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전병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 지행역 인근 다세대 주택가. 지하철과 기차 등 하루 120여 차례나 열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소음을 막아주는 설치물은 없습니다. 4시 반에 가는 기차가 있어요. 4시 반에 가는 기차는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땡긋이는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 나고요. 뭔지 기차 가봐요. 지하철 가봐요. 뭔지가요. 나도 그렇게 나온지는 몰랐어요. 내가 한번 문 열어놓고 봤어요. 차가 지나올. 근데 하얀 흙먼지가 세상 이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불과 20m 거리의 주택 옥상에서 전철이 지나갈 때 소음을 측정해보니 80데시벨을 훌쩍 넘깁니다. 철도소음 주간 기준치는 70데시벨. 공사장 인근 소음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철도소음 기준은 이제 70데시벨인데 이제 아까 재본 결과 이제 8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요거는 공사장에서 암석 깨는 뿌레카라는 장비를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옆에서 바로 들었을 경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철도시설공단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며 주택 건설업자 소관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이 철도 소음으로 시달려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동두천시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방음시설 설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철도 소음이라는 게이 복합적인 원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기관만 힘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로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동두천시, 그리고 철도공사 이 모두 이제 힘을 합치게 조정안을 내고 그리고 관계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저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죠.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사업비를 반반씩 부담해 지행역 동편 1.8km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방음벽이 원래 철도가 만들어질 때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쪽은 뭐 농토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때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민원이 생겼고 민원인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그 설치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는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코레일과 동천시가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수년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소음 민원이 행정당국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지원과 노력으로 해결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